검찰 견제, 성역 없는 수사, 부패 척결이라는 목표로 만들어진 공수처가 출범 3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적 기대를 받고 세상에 나온 공수처는 그러나 수사력 부족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런저런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존재의 이유를 찾는 것이 급선무가 되어버린 위기의 공수처. 이번 주 로포커스에선 공수처 출범부터 그간의 행보와 향후 개선점들을 짚어봤습니다. 공수처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이후 문재인 당시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20대 국회는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데 합의하지만 여야의 계속된 갈등으로 협상은 공회전을 거듭했습니다.